아니 오늘 캠핑 요리는 뭐래요? 네, 오늘 저녁은 갑오징어 숙회하고요. 안심 스테이크를 먹을 예정입니다. 와, 최고인데요. 와우, 야들야들한 갑오징어 숙회. 간단한 조리 방법만으로 손쉽게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. 소라도 데쳐 주기만 하면 요리 실력 없어도 맛 보장. 갑오징어와 소라 숙회 완성. 찍어가지고. 아이고 캠핑 총각, 오늘 요리 맛이 어때? 궁금해요. 오, 보아하니 성공적인 것 같은데? 야, 이게 일단 이 쫄깃함이 딱 들어오면서 이 갑오징어만의 그 탱글탱글함이 입에 탁 감깁니다. 거기에 이 맛과 함께 코로 들어오는 이 마운틴 산의 그 향, 피톤치드, 아, 콜라보레이션. 아. 두 번째 요리를 위해 프라이팬에 버터를 바르고 감자를 먼저 볶아주는데요. 바로 캠핑장에서 빠질 수 없는 소고기 안심 스테이크. 각종 채소를 같이 볶아주다가 적당히 익을 때 먹기 좋게 잘라주면 끝. 아, 마스크 안으로 그만 들어. 안 돼. 아, 냄새가 안 돼. 여기까지 느껴져요. 캠핑 총각이 고통스러워하는 사이 먹음직스럽게 완성된 두 번째 메뉴. 자, 이제 고기 들어갑니다. 농담이 아니고요.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맛있습니다. 정말로. 친구도 한 입 먹어보고. 맛있다고. 캠퍼도 사이좋게 한 입. 고맙다 친구야. 맛있게 먹을게. 오늘 차박 캠핑도 성공적이죠?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덧입혀 더욱 특별했던 캠핑카. 신박한 네바퀴.